경찰이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SNS에는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작성자는 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압수해가는 장면이라는 댓글이 많았다며 자세히 보면 명백히 경찰 표기가 되어 있는 오토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경찰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쉽다고 비판했고요. 한 네티즌은 교통경찰은 흰색 제복인데 사진의 경찰은 일반 경찰 제복이라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끌고 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법 안 지켜도 되나? 저거 어디에 신고해야 하죠? 사정이 뭔진 몰라도 일단 잘못은 맞지 않나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